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다가 아침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.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. 내일은 비와 눈 소식이 있는데요. 새벽에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아침에 전남과 강원 영동, 오후부터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. 중부지방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, 제주 산간 등에서 많은 눈이 올 텐데요. 5에서 20cm가 쌓일 것으로 보이고 경남 북서 내륙 최고 5cm, 그 밖의 지방은 1cm 내외가 예상됩니다. 다만 비가 내리는 경우 제주도에서 20에서 60mm, 제주 산간에서는 최고 8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.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. 오늘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 단계로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 8도, 대전이 9도, 부산이 11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전해상, 동해 전해상에서 1.5에서 5m까지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요. 그 밖의 해상은 0.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. 내일은 새벽에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아침에 전남과 강원 영동, 오후부터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. 이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